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또 나의 어떤 정서에 관계없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구체적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9월이 다 끝나가게 되어지네요. 그 마무리 단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바랬는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고난당하였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즐거운 순간을 만날 때 찬송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지침이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쩌다 한우를 찍으면서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매일에 같이 나누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찬양함 속에 기쁨이 있고 또 간절함도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이처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쁨과 소망의 순간들을 만날 때면 어떻게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차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되게 큰 위로가 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막 좋은 일이 있고 어떠한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찬양을 같이 막 흥얼거리며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찬양과 찬양함과 기도함을 왜 하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속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기쁨 속에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이 기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고난이 닥쳐도 또한 기쁜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셨고 또한 믿음이 존재하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비가 내리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봐요. 비가 오면 모두 다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순간, 똑같이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며 모두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을 품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비를 온전히 맞을 수 있음, 때로는 비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우산을 쓰고 비를 안 맞기도 하고 우리의 어떠한 결정과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셨듯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혹은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계신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그런가요? 누군가의 삶이 그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시는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할 때 이것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이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왜 있는지,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음,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귀한 공동체,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정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 내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위치, 그거에 아무 관계없이 그 크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진실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야고보의 권면이 바로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것, 또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우리들,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인 것 같아요. 어려운 듯 하지만 마음 다해서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기도함에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